네, 안녕하세요. 유로킨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 다녀왔냐 하면 조성진 마이스터 피아니스트라고 우리나라 조성진 씨의 피아노 마켓을 다녀왔는데요. 함부르크 뮤직할레 라이스할레라고 엘필하모니 생기기 전에 제일 큰 뮤직할레였었어요. 네, 이 라이스할레는요, 함버거 출신의 칼 라이스란 사람이 거액의 금액을 시에 기부하면서 얘기하길, 이 돈은 음악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1908년에 네오 바로크 스타일의 이렇게 뮤지컬레 라이스할레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었죠.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엘핀 하모니가 생겨도 여기는 뭐 언제나 꽉꽉 차요. 그래도 정말. 그래서 정말 함부르크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늘 조성진 씨 피아노 독주회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누군지 모르고 갔어요. 저희 아저씨가 표를 끊어놓고, 이제 저희 또 아는 우리 아들 학교 그 친구 엄마가 그 표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왜 끊었지?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끊었나? 이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낙 공연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잘안 봐요. 가기 전에 누군지. 그냥 가서 이제 프로그램을 딱 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펼쳐봐요. 어느 공연 누구에 관한 건가. 그리고 저는 공연을 보고 나서 공연이 좋으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갔는데, 피아노를 탁 치는데, 딱 5분을 피아노를 딱 듣자마자, 오? 이 사람 정말 피아노 잘 치네? 그러면서 그또한 사람 떠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아니스트가. 랑랑. 랑랑이, 유명해요.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여기서 되게 인기가 많아서 엘필하모니에서 공연을 하고 뮤지컬에 지금 여기서도 공연을 하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가 표를 끊었는데 아파서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듣는 순간 그 랑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 잠깐 그 파우저 시간에 저의 옆에 어떤 그 독일 좀 연세 드신 독일 분이 계셨는데 여성분인데 그분하고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미스터 조는 그 랑랑 그 경쟁자라는 거예요.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랑랑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자기는 랑랑이 싫대요. 왜냐하면 너무 그 랑랑은 피아노 치다 이렇게 감정 막 무드잡아서 쳐요. 치다가 관객을 다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친다고 치면 관객적으로 촤 이렇게 싹 웃어져요. 아무도 안 해. 그거 진짜 랑랑 혼자만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쇼맨십이 강해서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랑랑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함부르크 아벤트블라트라고 저녁 일간지예요. 거기에 나온 기사를 보면 랑랑이 2년 반 늦게 엘필하모니에 공연 데뷔를 했는데 열성적이지 않으면서 막 과장된 연주였다 이렇게 저녁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보는 사람 느낌은 똑같은가 봐요. 예. 그리고 조성진 씨가 연주가 끝난 후에 기사는 어떻게 났냐 하면 젊은 마이스터 피아니스트. 와 이래 가지고 대단히 좋게 났어요. 그러면서 카이네메츤. 뭐 카이네메츤이란 뜻은 막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콘서트홀을 정복한 장난이 아닌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났어요. 예. 어쨌든 조성진 씨는 그렇게 관객들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오버하지 않아요. 오버하지 않는데 이 치는 손을 보면 음악에 몰입이 돼서 같이. 그래가지고 이 손놀림이 막 감정이 막 묻어나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조성진 씨가 피아노를 다 온몸으로 연주를 한다는 말이 맞죠? 온몸으로. 그래서 관객들이 저는 진짜 그 관객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그 음악가의 그 재능이 정말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감동돼가지고 진짜 그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홀도 꽉 찼지만, 그래서 그 연주를 딱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열심히 인터넷 찾았더니, 벌써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고, 또 이쪽에서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발탁돼가지고 그랬는데, 조성진 씨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뒤에서 부모님이랑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조성진 씨가 세계로 나가게끔 이렇게 밀어준, 이렇게 해준 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정말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면 어떡해요. 그거를 이렇게 잘 떠받들어주고 해외에다 이렇게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해준 주위에 그 조성진 씨, 주위에 분들, 제가 다 고마워요. 제가 다 고마워. 외국에 살면은 이렇게 참 진짜 애국자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 걸고 누가 나와서 한다 이래가지고 막잘 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막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누군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반에 방탄소년단 BTS 팬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냐? 이 정도였었는데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정말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저희 나라 이름을 알리고 너무 좋죠. 저는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국에 살면 다 애국자 됩니다. 애국자 돼요.